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. 요즘 피아노 예전에 쳤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다시 배워보고 있는데요. 아, 진짜 공부는 젊을 때, 어릴 때 해야 되나 봐요. 지금 반주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,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. 제가 머리가 안 돌아가요, 지금. 그래서 어저께 뭘 배웠냐 하면요, 요거를 배웠거든요. 밑에 소리가 조금 작죠? 팝 발라드 5라는 걸 배웠는데요. 이게 도미솔 코드법이거든요. 뭐더라? 도파라. 그다음에 뭐 라도미, 라도미 뭐 이런 거를 배우고 있는데, 아, 다 하나 치면 그 다음 게 생각이 안 나고, 하나 치면 그 다음 게 생각이 안 나고, 정말 이게 제일 초보인데 언제 다 제대로 치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바이엘에서 약간 올라간 정도인데, 제가 자리를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다 하나하나 다 꺼서 하고 있는데요. 뭐 이거는 이거예요. 포카혼타스에 나오는 바람의 빛깔이라는 곡인데요. 요거 한번 잘 쳐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앞에 배운 거 아로하는 이제 조금 칠수 있거든요. 이게 화음도 조금 넣을 수가 있어요. 뭐 이렇게 넣을 수 있고, 요거는 어느 정도 되었고요. 그래서 지금 그냥 제 멋대로 치는 게한세곡 정도 생겼어요. 한달 조금 지났는데, 한두달 정도 된것 같아요. 두 달. 회비를 두번 냈으니까 두번 냈고요. 지금 하는 대로 하면 한 2년,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. 이게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밑에 집 혹시 피해갈까 싶어서 이거 이불 하나 깔고요. 그다음 키보드 올려서 소음을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취미생활 열심히 하시고요.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. 또 연락드리겠습니다.